오늘 우리가 리뷰할 아이템은 바로 코스트코 연어 1kg 가능 불가능? 전 불가능 일단 걸고. 저도 불가능 일단 걸고 할게요. 여기 빈자리가 보이시죠? 네. 오늘 드디어 네.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모집했던 첫 번째 진짜 타인 외부인 그분이 실제로 도전장을 어떻게 내미셨냐면은 안녕하세요 가능 불가능 컨텐츠 시청자 모집권을 보고 연락드리는데요 일단 음식은 코스트코 연어회 통으로 된 거 1kg짜리 신청하고 싶습니다 혹시 모르니 사진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얄밉게 1kg짜리를 바로 보내주셨네요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our second contestant, Mr. Chen Sun Kim. 신발 신고 일로 들어오세요. 자. 와 창수 씨 굉장히 훈남이고 몸이 범 못지않게 굉장히 좋으시죠.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아 예, 저는 올해로 30살. 배성 김창순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코스트코 3kg 갔는데 가능 쌉가능 제작비 최초 12만 원. 실패하면 토해내고 가야 돼요? 이거 근데 어떻게 드세요? 손으로 드세요? 아니면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어떻게 먹어야 돼요? 저는 칼로 썰어 먹어요. 아, 뭐 몇 가지 준비를 했어요. 아 잠깐만요. 근데 밥은 뭐예요? 아 밥은 먹는 건 아니고 물릴까봐 준비했습니다. 초밥처럼 먹어요. 네. 갓까지 양념 또 준비되어 있고요. 아, 근데 나름 구색은 정말 잘 갖췄네요. 그럼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지만 그릇은 필요 없이 그냥 이게 플레이트인 거 맞죠? 아니요 아니요 도마가 있긴 한데 도마 필요하신 분 있나요? 그냥 네. 이대로 썰어 먹어요. 이대로 가신대요. 아유 도마 필요하시면 쓰시고 창순 씨 오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필요하시면 쓰셔도 된다고. 여러분들 참고로 연어가 부셔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제대로 못 들지만 이 정도 크기는 거의 아니 창순 씨는 양념 뭘로 먹어요? 주장파입니다. 어? 잠깐만 미식가들이 보통 초장을 잘 안 먹긴 하는데 옛날에 푸드파이터 코바야시라는 분이 당연히 제가 항상 5년째 얘기하고 있는 코바야시 그분이 핫도그 먹을 때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막 물에 찍어서 막 그쵸 좋아하잖아요 네. 이것도 똑같아요 정말 죄송한데 이거 푸드파이팅은 아니긴 한데 이 양반아 창순 씨 근데 이거 하시면서 못 먹어도 좋으니까 물이 나는 거 아니야? 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kg면은 미안하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기권해요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또 이게 일반적으로 쉽지 않다는 느낄 수 있습니다 알았어요 창순 씨가 다 먹으면 우리가 뭐가 돼요 대충 보고 사이즈 보고 이게 얼마나 빡센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 500g 잘라놓고 시작할게요 근데 이렇게 잘라놓고 간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플레이팅도 좀 중요시하기 때문에 근데 죄송한데 그거는 무슨 뭐 무슨 도전이 하시는 거죠? 오늘? 초장으로 플레이트 하셨어 느낌은 있다 그래도 아. 3대 산업경영 또 1억 주고 배운 죄송한데 그 그냥 먹고 싶긴 하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푸드 파이팅 챌린지가 아닌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렛츠 고! 푸드 파이터 챌린지가 아닌데 어디서 푸드 파이터가 와가지고 지금 아 지금 이상한데 잘못 찾아온 것 같은데 장갑이 불편하죠? 초장 맛있긴 하다 맛있긴 하다 와우 벌써 늦게 한번 기분 탓이지? 성준 씨 원래 연어를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해요 500g은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근데 요즘 드시는 양이 진짜 많이 느신 것 같아요 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야 인마 그래서 저는 느낌이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요? 근데 참고로 저 느낌 맨날 저렇게 하고 형님 다 드시면 제가 진짜 3부 1배 할게요 아 그러지 마세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까지 하세요 죄송한데 이거 다 먹으면 대단한 일이에요 아 그런 거예요? 이건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 스타일이라서 아니 근데 물리는 그 입질이 오는데? 야, 100g 먹었냐? 나만 물 느끼해? 저는 아직은 괜찮아요 제게도 무리하지 마세요 맞아요 진짜 영상 볼 때마다 아무것도 우리가 이제 평균적인 스펙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신체 조건이 어떻게 돼요? 저 키가 175고요 몸무게가 85kg예요 어? 몸무게가 그래도 범이랑 비슷하네요 오늘 회자 95kg인데 야 소리 죄송합니다 언제 3kg가 또 늘었어요? 왔다 갔다 해요 아침에 93 먹고 집에 가면 96, 97 돼 있어요 오늘 그럼 또 96 되는 거예요 1kg 먹었는데 저는 좀 빡세가서 97 저는 이제 드디어 초밥 시작하겠습니다 제끼도 힘들면 초밥 좀 드실래요? 지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초밥집에서 또 일을 해본 적이 수야지 오는 거야 그래도 얼마나 좋아요 볼거리를 주잖아 전 항상 배가 부르고 갑자기 불러오더라고요
맛없다. 야, 이거는 무엇보다도 느끼하다. 뭘 제일 잘 드세요? 다 잘 못 먹긴 하는데 매콤한 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옛날에 매운 카레 다 드시지 않았어요? 우리 밑에 불닭볶음면 있나? 하나 끓여먹을까? 아, 먹어도 됩니다. 배가 부른 게 아니라 느끼한 거면은 다른 걸로 채우셔도 돼요. 저는 그거 먹을 바에 이걸 더 먹겠다 싶어서 들어가긴 해요. 근데 이게 잘 씹히니까. 속으로 말씀드리면 창순 씨는 일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 일반인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500g 끝냈습니다. 전 좀 빨리 먹고 빨리 포기했어요. 그래서 푸드파이트 할 때는 뭐. 야, 왜 이만큼 다 잘랐지? 맛있습니다. 와, 점점 말이 없어지죠? 배가 부른 건 아닌데 너무 느끼한데? 다른 배가 차는데? 근데 창순 씨 많이 먹었어. 뭘 하냐? 다행히 창순이께 한 우리 거보다 한 8g 많네요. 162g. 아, 감사합니다. 와, thank you very much. 어, 너무 느끼한데? 안 느끼하냐, 범아?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맛있어. 잠깐만 이거 먹읍시다. 저 일단 이만큼 더 먹을게. 저기는 다른 메뉴를 먹고 싶네. 뭐 추가 주문했어? 창순님 왜 연어예요? 열받게. 이게 다른 거는 배불러서 못 먹는데 이거 너무 느끼해서 못 먹겠어. 나 이렇게 느끼한 거 처음이네. 어, 근데 창순님 거의 다 먹었는데? 야, 너도 다 먹어가네. 난 좀 남았어. 깻잎이야? 오늘 저 깻잎 머리 했는데 그건 좀 아, 그러고 보니까 머리를 이제 내리고 자랐어. 여기에 새치 많이 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조명 때문에 여기가 사이즈가 같은데 눈이 없어가지고 김치 하신가 보네요 지금. 네. 많은 것 같은데 엄청 많아요. 근데 죄송한데 새초밥에 뭐 라면 세트 메뉴 시키셨어요? 아, 너무 느끼해가지고. 아닙니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거의 500g 드셨네. 아, 반으로 갈매셨구나. 근데 창수님 젓가락 내려놓으셨어요? 아유, 아닙니다. 맛있다. 배가 터질 것 같진 않거든요. 지금 뭐 연어가 목을 거슬러 올라오는 것 같아. 아, 힘들다. 제가 지금 포기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 창수님 끝까지 함께 하기로 했죠. 어? 드신다고요? 네. 이야, 비장한 음악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전은 정말 쉽지 않을 것이다. 연어, 노르웨이에서 온 그 녀석, 북유럽의 감성 그대로 느끼함이 여전하구나. 창소님은 과연 1kg를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펑크니, 우리의 희망 펑크니는 과연 1kg를 완주할 수 있을 것인가? 잠깐만요. 죄송한데 누가 보면 당신이 1kg 드시는 줄 아시겠어요? 창수님은 저 이제 한 10점 안팎으로 나왔어요. 와, 좋다. 다행히는 허세는 아니라서. 와, 진짜 대단하다 창수님. 와, 저에게 나의 포기를 알리지 말라. 연어가 이제 맛이 안 느껴지는데. 아, 이거 되네. 저는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네. 이게. 네? 안 될 줄 알았는데 나오셨다고? 여기 나와서 센스해본 거예요. 1.5kg 뻥카 아니에요? 창순이 계속 근데 조금 어필 좀 하시라고. 이거 정말 쉽지 않은데 저도 억지로 꾸역꾸역 한다고 어필하세요. 왜냐면 이거 남들이 봤을 때는 1kg 100g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직접 해보면 되죠. 깨달으면 댓글을 안 달더라고. 안 달더라고. 깨달으면 그냥 아, 야, 걔네 잘하네 이렇게 끝내더라고요. 나 숨이 차오네요. 어, 잠깐!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제게 부귀만 깔아주세요. 마지막 한 입. 마지막 남은 연어는 포기했지만 라면으로 오해나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 장순! 보여줘! 와, 고맙습니다. 0점. 창수님은 완벽하게 1062g. 와, 대박이다. 신기하다. 근데 JK도 많이 먹었어. 아까 뭐 한 두 입 먹고 어, 힘들어 죽다 죽겠다 해놓고서는 540g 남았어. 좀 많이 먹은 줄 알았는데 아니네. 한 230g. 아이씨, 멍청한 놈아, 이걸로 재야지. 안에 있는 거 뺐잖아. 뭘 빼요? 이것도 무게 나갈 줄 알고 안에 있는 거 지금 몰래 뺐는데 멍청아 이걸로 쟀어야지. 솔직히 말해서 저 지금 배가 부른 건 아니에요. 뭔가를 더 먹을 수 있어, 먹으려면. 근데 너무 느끼해서 토할 것 같은 그 느낌 있죠? 예쁜 말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느끼해서 토 물릴 것 같아요. 하여튼 여기까지 좀 비겁한 우리의 변명이었고 창순! 오늘의 위너! 촬영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핸드폰에서 항상 봐오던 분들을 실제로 봐왔고 촬영까지 하고 점심 식사까지 해결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한대로 온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 창수님 새로운 도전으로 한번 와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저희가 또 계속 제보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좀 제작하는 텀이 있다 보니까 많은 구독자 제보를 받고 그 영상이 아직까지 안 돼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언제쯤 나와요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다양한 음식과 다양한 방식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 테니까 제보 많이 해주시고, 제보하실 때는 꼭 여러분들이 어떤 거 자신 있는지도 같이 해주시고, 더 많은 주제, 더 많은 아이디어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잠깐 너무 심히 구독 취소하겠는데 이 정도면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 뿜! 뿜! <뿜. 웃음> 아니 근데 수박은 진짜 수박 드시고 뒤털 없었어요? 개나 수박 먹고 와, 나 이틀 동안 나 헬스장에서 러닝머 시키다가 바로 나와가지고. 수박은 진짜 힘듭니다. 저 그리고 근데. 진짜 예, 이런 말씀 드리긴 힘들지만 그냥 진짜. 와, 진짜. 예.